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3월 1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GOS에 관한 내용 이어서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삼성이 공식적으로 GOS 같은 경우 게임 앱에만 제한이 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일반 앱에서는 제한이 걸리지 않도록 설정해뒀다고 공식적인 페이지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긱벤치 개발자 존 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존은 자기 팀이 테스트했을 당시 인스타그램의 패키지 명을 설정해두고 벤치마킹을 진행했었지만 GOS로 인해 성능 저하가 있었다는 사항이 확인되었고 삼성이 왜 게임에서만 영향이 준다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존의 내용을 보았을 때 기존에 언급되던 대로 게임 앱 외에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기존의 커뮤니티 탭을 통해 추출되었던 11,000개 이상의 앱 리스트에 포함된 앱들은 모두 일정한 GOS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원신과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원신과 비교했을 때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은 원신이 GOS가 덜 적용된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갤럭시 스토어 원신 폴더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원신 파일을 집어넣어 인식시키게 되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GOS도 덜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같은 어플이더라도 소비자가 갤럭시 스토어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은 원신 앱은 성능을 덜 제한하도록 설정해놨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는 원신 기준으로 다른 게임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나 콜 오브 듀티와 같은 앱들도 똑같이 갤럭시 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어쩌면 원신과 똑같이 성능 제한 차이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삼성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 중에서 GOS 성능 제한을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을 차후에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GOS 관련 조정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종이 사진이 삼성 멤버스를 통해 업로드되었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해당 기능은 3월 중순 정도에 업데이트가 예정됨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GOS는 완전 삭제가 아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옵션이 별도로 추가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옵션은 게임 런처, 더보기, 게임 부스터 설정, 실험실, 게임 퍼포먼스 관리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조만간 다음 주 내로 갤럭시 탭 S8 울트라 자세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